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주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보혈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최금옥 권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참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듣겠다는 그 말씀을 성령의 마음 가운데 성령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수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자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여 오늘 정금사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한 간증을 들을 때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믿고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최고목 목사님 통하여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 축복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기림을 우리는 함께 보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어딘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세상, 환경, 여러 조건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달릴 그런 상황, 어려움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설명하기
힘든 큰 믿음을 갖고 있었죠.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보이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즉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 보고 내가 떠나왔지만 변한 것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 내 환경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받고 그래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나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다 좋은 길 가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기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하나님의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주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어려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갈등, 그 환경과의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자리에, 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고 예전에 없었던 어려움을 생기게 만나게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 주저앉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것, 주저앉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길 끝에 있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보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과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약속의 땅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기근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은 그 기근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게 정말 큰 복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오히려 나에게 주는 어려움과 환경, 고난까지도 다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을 갈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더라도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생겼죠. 그 기근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 보통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혹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 혹은 애굽의 도움을 구할 때, 혹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신 창세기 12장 4절 그리고 오늘 보신 10절을 보시면 비교해 보면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두 구절에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 말씀 없이 환경과 형편만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명령 없이 그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결정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당시 애굽에는 법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나그네들은 그 거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 여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인 사례를 두었던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사례에게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면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 두려움에 쌓이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거짓말. 아내에게까지 거짓말을 종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고 또 긴장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게 되죠. 이 거짓말이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상황에 처해지면 그 상황에 갇히게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그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그랬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어. 라는 일종의 안도라면 좀 웃기지만 위로.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면 두려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지만 그 길은 더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또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물론 이제 나중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다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 위기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방식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던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가 옴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 방식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혹시 내 생활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식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나 헛된 것이고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닥쳐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서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눈을 뜨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그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눈을 들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갇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귀한 상급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